지금부터 BHC의 갈비레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레오. 아, 일단 우리 치킨을, 아니 콜라를 침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한 모금 하고. 실버라인은 여기 안 나오는데요. 저의 방송이니까 또 나중에 같이 먹는 거는 정해서 먹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리가 세 개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 다리만 있어요? 다리가 하나? 둘? 무서워. 일단 먹어볼게요. 달콤하다. 맛있다.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가벼운데요. 가벼운 치킨이에요. 빨리 다들 시키세요. 갈릴레오 아니고요? 갈비레오. 갈릴레오에서 나온 언어인갑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봐요. 양념 맛이 하나도 안 맵고요. 간장 베이스에 설탕 좀 쳤어. 그리고 구운 맛이 나서 불향은 아니지만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형, 난 살 빼야지 하시는데 이건 먹어도 살 안 쪄요. 같이 먹어요. 밥이랑 비벼먹어야 돼 하시는데 이거 밥이랑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여기다 고추를. 고추 이렇게 먹어. 매워. 고추를 한 입씩 씹어먹어야 되네요. 무 있어요. 무. 무도 먹을게요. 고추 먹으면 따가울 거라고요? 이 정도 괜찮네요. 이 정도 고추는. 자메이카도 맛있어요? 이거 괜찮네. 저 이거 진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좋아하려나? 자메이카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이거 얼마예요? 18,000원이래요. 짜진 않아요.
달아요. 또봉이가 뭐예요? 뼈통이 없네. 여기다 그냥 갈비료 괜찮다. 엽떡이랑 같이 시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원래 날개를 좋아하는데 날개가 안 보여요. 핫 갈비료 맛있겠다. 매콤하게. 침샘 폭발. 같이 먹어요. 같이 갈비료 시켜서. 다리가 4개였네. 오, 진짜 그렇네. 그리고 나머지는 순살이다. 오, 대박스. 와, 때깔 보소. 구운 거겠죠, 이거는? 고추. 저의 영상 보는 재미로 지내신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시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지금 팔꿈치를 친 거 뭐냐고요? 비닐? 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헤어밴드 안 아프냐고요? 이거 되게 포질포실하고 푹신푹신해서 안 아파요. 진짜 이런 게 또 어디 파는지 모르겠어요. 안 팔더라고요, 이제. 건반 친 거, 기억이 안 나요. 솔, 솔. 파 눌렀나? 루시님이 밤에 리뷰하니까 예쁘게 화장하고 다시 지울지 아까우고 아쉬울 것 같다고. 괜찮나요? 영상에 남아서 괜찮아요. 이제 천천히 먹을게요. 배고픔이 달래졌어요. 비에이치씨의 갈비레오입니다. 저 저번에 강남 식구르에서 보셨다고. 감사해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도 와주시면 진짜 감동스해요. 살짝 탄 부분이 진짜 멋있네.
저 교촌 라이스 그거 먹어봤는데 그냥 바삭한 후라이드예요. 포키테이프 사이트 지금 돼요. 따따따.bbokki.bokki.co.kr 이거는 바삭한 거 아니고 촉촉한 치킨입니다. 별 다섯 개 중 몇 개? 저는 네 개? 4.5개? 약간 금방 물릴 것 같긴 해요. 저희는 교촌을 좀 자주 먹고 후라이드도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씩 스페셜하게 먹는 정도? 오늘 할머니랑 대화하는 영상 무한방 뭐 진짜요? 나 댓글 보고 싶어요. 아까 올리고 못 봤어요. 일상 댓글을 보면서 먹어볼까요? 힐링 오브 힐링. 자막 없이도 할머니 말씀 다 알아들으신 분들 계시고 우리 또 경상도 분들은 우리 할머니 말씀 알아들으시면서 이렇게 딱 아, 난 알아들었다 이런 마음 들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할머니 통역하면서 자막을 쓰면은 제가 마치 진짜 제2외국어 하는 느낌 들어요. 거창 읍내 자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이 순하고 보기 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드론을 좀 좋아해 주시네요. 여러분 삼시세끼 패턴 6시 내 고향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거창여고 나오신 분도 나오시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 어찌 사투리를 그리 잘 알아들으세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영어를 잘하는 이 느낌적 느낌. 세 분 할머니랑 한 달 살게 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 생각 해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드론하기 최적의 장소. 그럼요. 저희 시골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드론 날리기 아주 좋아요. 할머니가 포장 뜯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안에 뼈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만져서 확인하려고 한 데도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랩에다가 아주 그냥 손가락을 꾹 넣기를 제가 시겁해갖고 말린 거였어요. 해피로고 보는데 눈물이 핑 도셨다고도 하시네요. 뭔가 감동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오늘은 괜히 편집할 때 그랬어요. 할머니랑 대화할 때 제가 사투리 쓰는 게 제가 들어도 좀 웃기긴 한데 할머니가 사투리 억양을 써야 조금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억양을 더 그래요. 겉장새끼 길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저녁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돌아온 영상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할머니 말 없으셨던 거 반정.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당 떨어졌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들 나신다고 해요, 댓글에서. 지금 또 채팅창에도 돌아가신 친할머니랑 닮으셨다고.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그니까요.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 물릴 것 같더니 확실히 담백하기는 교촌의 간장치킨이 담백한 것 같긴 해요. 다니 언니님 브이로그 보고 울었어요. 진짜요? 여태양님 구독 누르셨다고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3개예요. 이왕이면 3개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드론이 진짜 시골에서 날리니까 막 숲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드론 날리는 거 진짜 별로 안 어려워요. 제가 구매한 건 스파크라는 건데 저는 막 진짜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70만 원대에 구매했어요. 조종기까지.
다이슨 드라이기 가격 대비 살만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 가격대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엄마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그냥 선물용으로 엄마 이런 거 써봐 이런 걸로 엄마 써봐 뭐 이런 느낌. 근데 역시 50만원짜리가 좋더라까지 하기엔 드라이기라는 제품군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근데 긴 머리가 빨리 마르기는 해요. 콜라를 먹었더니. 그리고 다이슨은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 스타일링 하기에는 맞아요 좀 불편해요. 저는 필립스 거 25,000원짜리 쓰는데 아주 좋아요. 빨리 말리고 싶을 때만 엄마 방에 가가지고 다이슨으로 말려요. 그것도 뿌리 말릴 때는 눌리기 쉬워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서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근데 겉장새끼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신나요. 다음 편도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저 어제도 만들다가 푹 빠져가지고 막 새벽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올빼미 인간이긴 하지만 늦게 일어나서 늦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살코기에다가 이 껍데기를 딱 쌈을 싸요. 이렇게 쌈을 싸서 추릅한 거 이렇게 여러분 드리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실버라인한테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 사람 뭐 하는 거, 그거 뭘로 구글이는 거 가보라고 불안해가지고. 저 할머니가 처음에는 좀 사람을 경계하시거든요, 약간. 그러다가 2박 3일 지내고 나니까 익숙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실버라인을 되게 어색해 하셨어요. 저놈이라고 안 하는 건 다행이래. 우리 할머니는 저 자식 이랬는데 그럴 수 있죠. 누군 줄 알고. 거창한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데 겸사겸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드론도 날려볼 겸 할머니도 볼 겸 음식도 만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옹알이가 시골 좋아하니까 체험도 한번 해주게 하고 싶기도 하면서 밭에서 바로 상추 따먹고. 아 근데 저희가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는데 그 상추 따먹는 거 까먹었어요. 원래 점심에도 만들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왠지 차 타고 시내를 안 나가면 할머니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점심에 국수 만들어 먹으려고 소면을 사갔는데 그거는 안 해먹었어요. 염증성 여드름이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예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팩! 모든 해결책은 팩! 병원에서는 팩으로 효과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의사분도 만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선생님이 틀렸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도 여드름이 났던 의사 선생님과 원래 태초부터 피부가 좋았던 의사 선생님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피부과 선생님들은 피부가 항상 좋잖아요. 근데 여드름을 알아본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 마음을 알 거예요. 근데 팩으로 돼요. 막 그렇다고 피부과 다녀야 된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진짜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그분이 느끼기에는 팩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또 경험하신 게 다르니까. 근데 저는 팩. 우리끼리 한 얘기죠. 응, 그니까. 경험치가 있는 분하고 다르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살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뭐 탄력 제품들도 많긴 하지만 피부과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과를 가면 지금 피부가 좋아졌는데도 여드름 관리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못 가겠어요. 여드름 관리 받으라고 자꾸 해가지고. 언니 구호불란짐 사라졌어요. 그니까요. 제가 진짜 구호불란짐 사라져서 죽겠어요. 닭발을 일상에서 맨날 먹고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남자친구랑 안 다투는 법. 저희도 늘 좋은 건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좀 실버라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좀 그래도
많이 받아줬던 것 같고, 나이가 먹고서는 둘 다 좀 성격이 그냥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딱히 뭐 약간 서로 취향을 좀 존중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몇 살 차이? 5살 차이 나요. 뭐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학년으로는 4학년 차이 나고. 실버라인이랑 싸운 적 없다는 게 뭔가 놀랍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 보이나요? 저희 진짜 막 대판 싸운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랑 둘이 있으면 재밌어요? 네! 겁나 웃어요. 실버라인님 키 완전 크실 것 같아요. 아 비율은 솔직히 좋아요. 상체가 진짜 짧고 다리가 엄청 길어요. 키는 175인데 제가 실버라인보다 7cm가 작거든요? 근데 앉을 키는 저랑 똑같아요. 비율 좋다고 깨알 자랑. 자랑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데에는 별 생각이 없어요. 좋은 점은 그냥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점 말한다고 혹시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이 사람은 이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진짜 180은 돼 보여. 어, 진짜요? 실버라인이랑 데이트 비용이요? 비밀인데 저희 그냥 있는 사람이 돼요. 저 어릴 때 이건 저희 얘긴데 초반에는 제가 대학생이고 오빠가 일을 했었거든요. 일할 때는 제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실버라인이 진짜 막 거의 다 해주고 저는 일을 빨리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실버라인이 좀 공부하고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돈이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냈어요. 데이트 비용은 간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내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냈을 때 마음이 지치지 않는 사람이 내면 됩니다. 근데 저랑 실버라인은 둘 다 누가 뭘 사든 별로 막 이렇게 내가 왜 나만 사지? 이런 생각을 안 해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10년 넘게 사귀면서 권태기. 저 어릴 때 한 번 왔어요. 한 번. 어? 저 째려봐요. 근데 말했잖아! 하루 동안.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권태기 왔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실버라인을 만났어요. 다시 없어졌어요. 사실 근데 되게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되게 성격도 엄청 다르고 취향도 진짜 다르고 온도도 안 맞아요. 그건 그냥 삐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삐진 게 아니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루 되게 그냥 싫었었어요. 잘 안 맞으면 잘 싸워요? 근데 잘 안 맞아도 안 싸워요. 그냥 저 사람 그렇구나 그러고 말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신뢰. 근데 사실 저희도 이런 신뢰가 쌓이기까지에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신뢰가 쌓인 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쳐다보냐? 약간 믿을 수밖에 없게 행동을 했어요. 실버라인이 제가 정말 의심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만약에 마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약에 먹으신다 돌아선다 그러면 제가 잘 가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끈끈한 애정일 줄 알았는데 우여곡절도 있었군요. 끈끈했죠. 처음에 저도 좋아했으니까 만났고 근데 실버라인이 저를 많이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실버라인이 저한테 많이 맞춰줬죠. 아 좀 징그럽긴 한데 약간 언니 저였어요. 진짜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DNA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저희 둘을 나누자면 실버라인은 딱 러브 DNA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마음이 뭔지 잘 몰라요. 이제 실버라인을 통해서 배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막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실버라인의 사랑의 DNA 덕분에 그래 그럼 믿었죠. 같은 사랑이어도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다! 같은 사랑이어도 온도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나면서 서운함을 느낀다 이런 쪽은 실버라인 쪽이에요.
제가 너무 일에 빠져 사니까 본인도 웃어. 가끔 저한테 서운해하거든요. 언니 외향적 내향적 어떤 사람이냐고요? 저는 외향? 글쎄요, 사실 이것도 나누는 거라서 뭐라고 말하기 뭐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향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향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실버라인은 사랑의 DNA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우, 나 닭다리 하나 다 먹었어. 배부르다면서. 올해 연애하면서 남친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세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실버라인 진짜 인정하는 거 하나, 승깔 진짜 들어왔는데 제가 개조가 돼가지고 진짜 인정하죠. 제가 진짜 성질 들어오거든요. 파이터였어요, 파이터. 세상 불만 다 갖고 살았어요. 실버라인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냐고. 근데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고 실버라인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언니 세상 교회 언니처럼 보이는데 개조되신 거였다니. 뭐 교회 언니 이미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막 둥글둥글하고 뭘 해도 다 괜찮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해도 다 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해도 다 안 괜찮으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뭘 해도 다 안 괜찮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지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지적할 때는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진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럼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뭐하러 알려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애정이 있어서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그치만 말을 가려서 해야 해요. 그쵸 그쵸. 그렇긴 한데 혹시 저한테 막 말씀 주시는 것들은 무슨 마음인지 전 진짜 다 이해해요. 저한테 지나간 일이 후회될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어도 또 그랬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 후회되시는 부분이 돌잔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사진 찍을 때 애기 돌띠를 안 해서 너무 후회된대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진짜 미쳤나 봐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돌잔치 때 돌띠를 안 했으면 너무 후회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더라도 돌띠는 역시 안 했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전 그러면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가슴에 묵은 게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아 진짜요? 그래 맞아. 난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맞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제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또 제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의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일을 할 때에는 완벽한 마인드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내가 혼자 나를 위로할 때에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라는 위로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하기는 하되 나를 위로하는 생각은 또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보완을 해서 잘 하려고 하면 되니까. 20대 중후반인데 아직도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제 뭘 하고 살지 생각하면은 내가 그 세상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을 일찍 만난 것 같아서 결혼할 때까지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11년 사귀신 거 보니까 기쁘네요. 남의 일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언니의 마음이 너무나 예쁘네요. 진짜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에요. 비교하면 뒤처진다고 안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비교를 막 했는데 남보다 내가 안 뒤처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약간 너무 자아도취 아닐까요? 그래도 비교는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요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식당을 운영을 할 때 명동 한복판에 진짜 크게 가게를 내서 막 가만히 장사를 해도 맛있게만 하면은 SNS에 막 핫하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광고 업체 사서 광고를 막 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신촌의 닭갈비집도 맛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가 주셨던 거는 동네가 아니라 신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치만 내가 뭐 의사라고 해서 다 명동이나 강남에 개업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해서 다 명동이나 신촌 강남에 개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소소하게 동네에서 개업을 해서 동네 사람들과 몇십 년 해나가는 그런 가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명동에서 대형으로 가게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동네에서 내 단골 손님들하고 영원히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뒤처졌다 비교된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명동에 있는 대형 맛집하고 우리 동네에 내가 맨날 가는 맛집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뒤처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맨날 명동에 있는 그런 큰 가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우리 집 맛있다고 맨날 와주는 손님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라봐 보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뒤처지고 말고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고마운데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얻는 게 많은데 더 돌려줄 수 없어도 돌려주려고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백화점 매장은 생얼로 가면 진짜 화장품 안살 거라고 생각해서 고객 취급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생얼로 가더라도 그냥 내가 막 이거저거 막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은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백화점에 우리가 뭐 환불하거나 막 이럴 때 화장을 세게 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백화점 갈때 화장을 하고 간 적이 거의 없는 경험자로서 화장의 여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 내면의 당당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당함이 약간 니들이 나를 어쩌고 이런 당당함하고 조금 다른 그런 뭐랬죠? 그냥 나이 먹으면 되는 것 같은? 왜 어머님들은 뭐 화장 안 하고 백화점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머 이거 이렇게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해주듯이 뭐랄까요? 굳이 긴장하고 그럴 것도 없이 내가 궁금한 거 묻고 대답 없고 대답 안 해주면 말고 약간 이런 거? 저는 그 뭔가 약간 긴장되거나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안 된다고 했을 때 주눅들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되고. 또 학생 같아 보이면 은근 무시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리고 점원분들도 사람이라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이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매장이 너무 힘들었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느끼기에는 불친절하다라고 느끼게 모르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안될 때가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매장 언니가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저는 매장에 가면은 그냥 그래요. 내가 묻고 싶은 거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그게 매장 언니의 어떤 응대에 따라서 내 구매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쩌다 보니 매장 언니의 응대에 따라서 구매욕이 내려갔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거 없더라고요. 라고 홍현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장 언니가 좀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 모습으로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아, 매장 언니가 일하시느라 많이 피곤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면은 그 언니도 달라지고 뭔가 손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 언니의 눈이 더 떠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겉모습으로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리오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화장, 뭐, 이렇게 막 겉모습,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고, 막 친절하고, 뭐, 안 했다고, 안 친절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막 대부분은 다 좋으신 분들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먹고.